아, 불도 들어오니까 진짜 같아.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레고의 진짜 재발견? 오늘 제가 코엑스에 나와봤습니다. 브릿코리아 컨벤션이 열렸었거든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 대리만족 시켜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혹시나 못 오신 분들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레고 창작품들이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아, 추억의 시골 연탄가게라는 작품이 있는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말타기하고 있는 친구들, 달리는 친구는 얼굴이 굉장히 빨개져서 말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표현되어 있고, 이 추억의 파란 대문들, 아재들만 아는 이 추억의 파란 대문, 어벤져스 마지막에 이 장면들도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작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네요. 작품명이 다 있어요. 7살 아들과 40살 아빠의 연결고리. 아들과 이렇게 이거 만들면서 뭔가 유대감을 좀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그리드님의 또 작품이 또 있네요. 그냥 볼트론도 아니고 스타 볼트론이요. 조종석의 5명이 타여져 있습니다. 쭉 한번 훑어볼게요, 천천히. 최근에 포드 앤 페라리 영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아, 이거 보니까 또 생각나네요. 아, 요 영화 범블비에 나왔던 3단 변신했던 자동차 헬기 옵티머스 프라임, 이런 녀석들이 있고, 오버워치 캐릭터들도 보이고, 채소골렘님이 창작하신 아이언맨 헬멧이랑 어벤져스 심볼 마크도 보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공작새를 표현하신 걸까요? 귀에. 아, 이런 부분들 너무 예쁩니다. 이글. 날개가 움직일라나?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여러분, 프레디 머큐리가 가운데 있을 때 에어 공연 실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플라잉 더치메노를 표현을 해줬는데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아, 아하.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칠을 하신 것 같아요. 블랙퍼로도 색칠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돛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거의 난파선이 돼 있어가지고 아쉬운데, 카리브의 보물선 이런 것들을 재창작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앤 여왕의 복수도 거의 뭐 UCS 버전으로 아주 크게 만들어냈습니다. 와, 이거 뭐야? 너무 멋있습니다. 불의용 키르타브 하나의 배를 용들 네 마리가 지금 쫓아오는, 아, 밑에 구름이 신의 한수입니다. 아, 여기 뭐예요? 이게 올드 병사들이에요. 중세 시리즈의 황금기 때 로빈훗 병사들, 옛날 애들 거를 다 가지고 있네요. 새 브릭들과 섞어서 멋있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 여기는 크랩시 포트네요. 개만 잡는 건 아니고 저분이 물고기도 잡고 문어 요리도 해먹을 수 있고 개도 이렇게 살 수 있고, 울진 냄새나 뭐 영덕 냄새는 안 나지만 외국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예쁘게 만들었다. 경복궁입니다. 아키텍처의 살짝 1.5 뻥튀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광화문부터 해서 들어가면 홍래문, 근정문, 근정전까지. 이번 브릿컨벤션의 또 가장 큰 특징이 어린 창작가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어 넘치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도를 너무 예쁘게 표현해요. 좋습니다. 너무 예쁘고 라이오 콤보이와 사자비가 보입니다. 와, 수송애기도 멋있고.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옛날에 이런 집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저도. 중세 프랑스 집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옛날에 4886이라고 즐거운 우리 집 그런 곳들 브릭들이 딱 이렇게 흰색 벽돌에 빨간 지붕이었거든요. 아, 그거 나도 벌크로인데 그거 어디 간지 모르겠네. 실제 자기 집을 만드셨나 봐요. 사진이랑 비교했을 때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와, 케미칼 요새의 전투라고 하는데 저기 지금 문도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고, 저 빨간색 전투기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요새가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네요. 이거는 어디 건가요? 부품수가 한 3만 개가 들었고. 아, 본인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창작하시게 됐어요, 이건? 올드캣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아, 지금 병사 몇 마리나 돼요? 딴 건 한 300, 400. 3, 400기? 이게 아시는 분 아니시면 다 올드그레이예요. 아, 그렇죠. 6080, 6081, 6074에서. 근데 브릭이 굉장히 깨끗한데요, 옛날 거예요. 네, 컨디션 좋은 걸로. 좋은 걸로 또 모아가지고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예. 네. 예. 아, 여기 르브르 박물관 기가 막히네요. 불도 들어오니까 진짜 같아요. 이거. 스타워즈에 나오는 모스 아이슬리 칸티나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랜드스피더라고 하죠. 이 랜드스피더가 핑크색으로 있네요. 스타워즈와는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는 핑크색인데 이게 창작의 매력이죠. 프렌즈 피규어 함께 있습니다. EPL 경기장들을 쫙 모아놨습니다. K리그 경기장들도 이렇게 쭉 보이고,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10개 경기장을 지었거든요. 그런 작품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프로 축구단의 경기장으로 쓰이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제품의 탄티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 큰 UCS 이상급의 탄티브가 있고요. 이번에 나온 ISD랑은 다른 느낌의 좀 매끈함을 자랑하는 창작품입니다. 이건 뭔가요? 제목이 107+1입니다. 저쪽에는 하반신만 있고 저쪽에 이제 상반신까지 있고, 요 의자에 앉아서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도 되는 거잖아요.
뭐 요런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좀 어려운 작품입니다. 아, 레고 커스텀 피규어구나. 잘 만들었다. 와, 옛날 왕들부터 해가지고 장군들, 유관순 열사도 보이고, 원효대사인가요? 저 해골물부터 해서 벌처도 보이고, 어이, 범블비 옵티머스 프라임도 되게 잘 만들었구나.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왔던 녀석들도 다 이렇게. 포켓몬 미쳤다. 이거 포켓몬 너무 잘 만들었다. 지우가 눈이 조금 지워졌네요. 지우 눈을 누가 지운 게냐. 요 작품들이 브리캠퍼스 갔던 영상 있잖아요. 요 영상에서 산수화를 만드셨던 그 창작가님이 만드신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레고의 진짜 재발견. 지금까지 본 작품 중에 지금 현재 1등입니다. 모자이크로 이렇게 그림을 표현했는데 이거는 사실 약간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팔레트나 물감들 브릭으로 표현했습니다. 진짜 예술입니다. 와, 당연히 케이스도 레고품인데 색깔별로 크레파스라고 해야 될까요? 연필 전부 다, 와, 물감 나가는 저 그림까지 전부 다 전체적으로 브릭으로 표현했어요. 와, 영상을 찍으셨는데 이걸 이제 열면, 아, 저렇게 유화 세트라고 해야 될까요? 붓이랑 물감이 있는 풀 세트를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건 진짜 갖고 싶다. 이건 나 가져가고 싶다. 판타지야. 마법사 미키가 낭떠러지 꼭대기에서 이거 마법 부릴 때 그거 표현한 것 같아요. 파도 치고 불이 들어오니까 또 기가 막힙니다. 너무 멋있어요. 예전에 보여드렸었어요. 코코. 그때는 라이트가 안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불이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어벤져스 본부입니다. 캡틴 아메리카한테 토니 스타크가 방패를 주는 그 엔드게임의 그 한 장면. 이쪽 오른쪽 보시면 앤트맨이 그때는 수트를 안 입은 상태인데 치즈 나초 샌드위치인가요? 그걸 먹었었는데 헐크와 로켓이 킹젯을 타고 토르를 만나러 가는 그 장면들. 안에 보시면은, 와, 마지막 시간여행을 하러 가기 전에 그 멋진 장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타임머신 장치, 그것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고, 캡틴을 필두로 네뷸라, 맨디, 헐크까지 팀수트를 입고 가는 모습도 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 안에 좀 숨겨져 있는 게 아쉽습니다. 로봇 청소기 위에 올라가 있는 고양이. 이야, 부품 수가 엄청나네요. 다리에 비비고 있는 고양이들. 좀 개인적으로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미피방을 이렇게 또 너무 귀엽게 표현을 해줬어요. 실제로 미니피규어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컨셉을 잡아서 조그만하게 방을 하나씩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확실히 마블이 인기가 많아서 인피니티 워의 와칸다 전투, 타이탄 전투 이런 것들 표현을 해줬고, 블랙 오더들이 함께 있는 타노스도 표현을 해줬고요. 엔드게임의 장면들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어우, 진짜 표현 너무 잘했다. 자이언트 앤트맨까지. 페퍼워치 수트가 이번에 나왔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해리포터 거리도 단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어벤져스 어셈블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앤트맨 헬멧은 커스텀인 것 같아요. 스칼렛 위치 손이랑 아이언맨이나 페퍼포츠 그 레스큐스트의 가슴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게 또 포인트인 것 같고요. 어? 뭐야? 이거 변신하는 거야? 어? 이거 변신을 한대요. 기존의 레고 테크닉 제품들이거든요. 42000이고 42039인데 요거를 로봇 모양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 가장 거대한 작품입니다. 불국사고요. 양승환님의 창작품인데 6만 1000개가 넘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그런 작품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히 작품이란 말씀을 또 붙일게요. 와, 너무 멋있습니다. 다보탑, 석가탑도 다 보이고 웅장합니다. 수학여행 가면 꼭 요 자리에서 사진 찍거든요. 단체 사진. 만드시는데 4,320시간이 걸리셨다고 합니다. 되게 평범한 브릭 같은데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을 너무나 잘 표현을 해줬어요. 여기 오버워치 영웅들. 너무 잘 만들었어요. 포켓몬 친구들입니다. 이런 것도 표현 너무 예쁘게 잘했다. 윤홍준님의 작품들인데 이 창작가분이 요즘에 조금 이제 핫한 창작가분이에요. 바이오니클 부품으로 디테일한 로봇들이나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추억의 카세트 테이프 더블데크입니다. 이거 녹음 이렇게 동시에 눌러야 되고 테이프 여기에 뚝뚝 떨어져 있으면 그거 테이프로 붙여야지 녹음이 되고 그랬었는데 컴팩트하게 만들어냈고 테크닉 부품들로 만들어진. 오우, 또 귀엽습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아스라다 GSX.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찍게 되는데 제가 너무 사이버 포뮬러 옛날에 좋아했는데 거기에 1번 모델, 1호기 모델입니다. 초창기 모델.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런 거 돈 찍어내는 기계인가? 저 금색 미피가 100달러를 지금 만드는 중이네요. 돈을 만드는 화폐 공장일까요? 타노스 건틀렛도 예쁘게 만들어지고. 이건 뭐예요? 언덕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부산부터 해가지고 2 곱하기 1 브릭에 구멍 뚫린 그 브릭으로 지붕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왕좌의 게임을 표현해줬습니다.
이거는 또 레고 미피가 다 커스텀이겠죠. 저 철왕자가 진짜 실제로 저거를 다 꽂아서 저렇게 만들어내셨구나. 여기에 포인트는 저 의자인 것 같습니다. 미키 미니 마우스 증기기관차의 작은 버전. 작게 만들어낸 것도 굉장히 귀여워요. 미니 모듈러 스트리트도 보이고요. 아, 라이언부터 해서 카카오 프렌즈. 브리케즈 느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와, 여기 브리케즈 엄청 많이 있습니다. 소우도 보이고, 스크림도 보이고, 아미달라 여왕.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아미달라 여왕. 아, 이런 집 너무 예쁘다. 이런 집 사고 싶다. 너무 예뻐요. 저기 안에 보이시나요? 애기가 저기 자기 침대에 있습니다. 하하하하. 저기 조명도 애기가 좋아하는 노란색 달 조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올해 2019년에 코리아 브릭 컨벤션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8월 중순에 코리아 브릭 파티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보시면서 나도 좀 창작해보고 싶다, 나도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창작가들이 나오시고 전시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